아, 삼촌을 사랑한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우후. 잠깐만.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DC를 하는 것 같아요. DC 피규어 보여드릴 텐데요. 정말 많은 히어로들도 있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배트맨을 부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배트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존 블레이크와 제임스 고든이 함께하고 있는 배트 시그널과요. 같은 짐 고든인데 토이페어 한정판으로 나온 짐 고든 수학 버전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포일 있습니다. 야, 일단은 뭐 박스가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보여드릴게요. 어? 저 아저씨들은 뭐예요? 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경찰이에요?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분들의 활약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에 이렇게 글자가 써있고 위에는 검은색, 밑에는 약간은 갈색 느낌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배트맨 아머리 4종 할 때 이런 박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우, 잠깐만요. 얘네들 사람 아닙니다. 이거 피규어예요, 지금. 아, 조형이 예술이지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화려한 느낌, 배트 시그널이 올라오고 있지요? 밑에서 배트 시그널을 켰나봐요. 와, 풍성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보여드릴까요? 엄청 풍성해요. 제가 배트 시그널 3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1종 시그널, 2종 존 블레이크, 3종 짐 고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2종도 있어요, 2종도. 2종은 배트 시그널과 피규어 하나가 더 들었죠. 루즈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면 권총집과 요거 무전기 하나 들어있고요. 요거는 파일들과 수갑, 권총, 손전등, 시계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짐 고든 형사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다크나이트 라이즈 시리즈니까 짐 고든 형사가 아니네요. 다크나이트에서 청장이 되잖아요, 그쵸? 아, 얼굴 조형도 굉장히 좋고요. 요 특유의 그 갈색 자켓 잠바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뒤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짐 고든의 안경 진짜 이렇게 실제 도수가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씌워보겠습니다. 네. 쉬우면 아, 이제 우리 고든 형사님 얼굴이 그대로 나옵니다. 고든 얼굴이 그대로 하... 아닌 것 같아. 아, 눕혀놔. 아, 무조건 눕혀놔야지 피규어. 여러분들 뭐 사이에 보라고 항상 세워놨는데 아닌 것 같아. 기본 스탠드에 다크나이트 라이즈라고 써있고 그리고 아, 이 존 블레이크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굉장히 큰 활약들을 했습니다. 죽을 뻔하기도 했고 뭐 짐 고든도 마찬가지지만 두 분 다 죽음을 무릅쓰고 베인과 싸우죠. 멋있습니다. 요런 경찰 배지들 굉장히 디테일하고 너무 잘 만들었죠. 시티 오브 고단 폴리스 디파트먼트네요. 존 블레이크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뭐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다크나이트 라이즈 후속편이 만들어졌다면 이 친구가 뭐 주인공일 수도 있는.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영화 보고 어? 얘가 로빈이야? 그 마지막 폭포 이렇게 확 올라가 어머! 했는데 아, 끝났어. 이제 안 나오네요. 리모콘이 동봉이 되어 있네요. 다크나이트 마크가 되어 있는 리모콘. 이 친구들의 관절도 한번 봐줘야죠.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요. 어머어머, 두 분 다 뭐 많이 올라가요. 허리 구부려집니다. 허리 구부려지고요. 으이야, 차후! 학다리 뭐 됩니다. 학다리 돼요. 너도 되니? 이 친구도 다리가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점. 고무재질의 수트가 아닌 이상, 가죽이 아닌 이상 이런 천재질의 피규어들은 잘 됩니다. 이런 관절 움직임이. 네, 다리. 어머어머. 안 넘어뜨리리라고 다짐했건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해해주세요. 다리 뭐 진짜 이만큼 찢어지고요. 오, 예, 관절 뭐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은 염 떼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전화기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네, 굉장히 많이 구부려지는 이 친구도, 네, 관절이 경례도 되겠네. 경례도? 와, 경례도 될 것 같은 엄청나게 많이 팔이 구부려지죠. 손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우리 짐 고든 형사님의 펼친 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구부려진 손이 하나 있어요. 뭐 잡는 손, 담뱃길 손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손 하나, 왼손, 오른손은 이렇게 펼친 손 같은 거 한 개, 이렇게 뭔가 또 잡을 수 있는 손 해서 다섯 개가 들어있고요. 존 블레이크는 조금 더 많습니다. 펼친 손 하나, 이렇게 총 잡을 수 있는 손 하나, 반대쪽 펼친 손 하나, 뭔가 잡을 수 있는 웅크린 손 하나, 주먹 쥔 손 한 쌍, 이렇게 움켜질 수 있는 손
손 하나 해가지고 총 7개가 들어있습니다. 거대한 녀석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벨트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짜자라잔잔잔. 불안해. 미치겠네, 정말. 자, 그리고 뭐, 이거 하나 더 들었어요. 이거 뭔가요? 아, 이거. 그렇죠. 불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오, 돌아가네. 전압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실제로 움직이진 않아요. 디테일을 표현을 해준 것 같고. 실제 영화상의 시그널이랑 색깔도 뭐 거의 동일한 것 같고. 불도 당연히 나오겠죠? 스티커 뜯어! 영 깨끗하죠. 건전지를 넣어야겠죠. 여기 건전지에 건전지는 들어있나요? 아, 일단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요. 그렇다는 건 여기도 넣었을까요? 켜볼까요? 나만 보고 일단 하나 둘 셋 안 넣었잖아. 여기 아래쪽 보시면 여기에 이제 건전지 넣는 게 있고요. 들었는데? 건전지는 들었는데 얘가 작동을 안 하네요. 지금 여기 건전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컨으로는 못하고 요거를 아래에 예 버튼을 위로 올려주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한번 켜볼까요? 생각보다 안 세 보이죠?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와우 어때요? 아 생각보다 불을 다 꺼볼까요? 오 밝잖아. 이거 봐 엄청 밝잖아요, 그쵸? 잘 자란 루즈들도 한번 더 보여드려야겠죠? 어 디테일합니다. 야 그리고 이거 파일들이 4개나 들어있는데 이거 뭐 체포영장인가요, 그쵸? 이게 요 안에 이제 파일들로 이제 하나씩 들어갈 수 있게 수갑도 뭐 당연히 권총에 탄창이 하나가 들어있고요. 여분의 탄창까지 2개가 또 더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뒤로 당겨지겠죠? 불안해서 이만큼밖에 안 당겨지는데 이만큼만 할게요. 권총집 넣어주고요.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아 여기 수갑은 이거 수갑함이네요. 여기다 수갑을 딱 넣으면 될 거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나 뭐 경찰서 안 가봤는데 나 다 잘 알아. 어 맞아. 이렇게 수갑 넣고 여기에 요거를 딸깍 닫아주면 됩니다. 야 이거 루즈 이거 넣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여기도 탄창 하나. 멋지다. 그럼 얘는 어떻게? 설마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손전등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야 요 무전기가. 하는 걸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와 시계 있거든요. 시계 11시가 디테일합니다. 진짜 이거 사길 잘했다. 요즘에 아 가격 설명을 자꾸 조금 만들긴 하는데 얘는 왜 빠졌지? 나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내가 많이 소심해졌단다. 봐라 얘는 뭐 내가 건드린 것도 없는데 그냥 어 이상훈이다 나 부러져야지 그러면서 막 부러지지 않니? 정확히는 부러진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좀 빠져 있어요. 대충 하려는 게 아니고 부서질까봐 못하는 거야. 하지만 누굽니까? 예, 이상훈입니다. 해냈습니다. 기본 본인의 벨트 위에 한띠처럼 이렇게 다 찼고요. 보통 무전기 여기다 걸잖아요. 무전기를 여기에 이런 느낌. 무전기를 이렇게 걸고 있는 존 블레이크의 모습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배트 시그널을 살짝 킵니다. 살짝 켜서 배트맨을 이렇게 부르면 어둠의 사도 배트맨이 나타나서 막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해주고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맞죠? 하면 어? 없어져. 배트맨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초반에 배트 시그널을 두드려 깨는 장면도 있고 다시 복원하고 뭐 동네 북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스왓 버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우리 짐고든의 피규어인데요. 요거는 한정판으로 나온 스왓 버전입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줍니다. 재질 자체가 일단 박스도 일반 매끄러운 종이 재질이 아니라 좀 꺼끌꺼끌한 약간의 그런 천재질 느낌의 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리는 것도 요렇게 열리게 됩니다. 오. 그렇습니다. 오 이거 뭐야? 여기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나 한정판이요. 보이시나요? 여기 좀 뚫린 거? 오? 오. 잠깐만 실례 좀 할게요. 수압 버전의 짐고든 형사인데요. 얼굴이 약간 같은 듯 다른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일단은 헤어가 넘김도 거의 똑같고 수염부터 해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상을 좀 다르게 입어서 그런가 젊어 보이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스탠드 역시 기본 수트고 다크나이트 버전이네요. 다크나이트 라이즈 전 버전입니다. 수트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스왓 써있습니다. 방탄 수트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씩 그냥 떼서 다른 사람들 커스텀하기도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네요. 오예. 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방독면이지 않을까요, 그쵸? 실제로 방독면이 들진 않았겠죠? 스펀지가 좀 들어있고. 방독면 넣어줬어요?
눈에는 안 들었고 수화 버전답게 수화 수트 버전답게 헬멧이 있습니다. 쓸 수 있나요? 설명서? 어? 안 들었는데? 그런 설명은 따로 없네요. 관절들도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허리도 네, 이 정도 움직여주고요. 어, 그렇죠. 어, 팔도, 아, 팔도 뭐 많이 움직입니다. 맞다! 관절 자체도 요런 수트들답게 굉장히 좋다라는 점 루즈를 한 번씩 볼게요. 야 이거 이런 거 들었습니다. 이거 타이죠 타이. 요거 이렇게 해갖고 따닥따닥 해갖고 타이 하는 거. 설명서 봤을 때는 그거를 요런 데다가 넣어서 묶어놓으라고.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존 블레이크랑 또 교신을 해야 되겠죠. 물론 다른 버전이지만 무전기가 하나 들어있고 존 블레이크 거는 액정이 있었는데 여기 좀 없네요 얘는. 그다음에 손 루즈를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뭘 쥐는 거 총을 잡는 거 한 쌍 아예 주먹을 쳐버린 거,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파지할 수 있는 거 한 쌍에서 두 쌍이 들어 있고요. 일반 손은 총을 잡을 수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뭘 쥘 수 있는 거 하나 해서 한 쌍. 뭔가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손 한 쌍. 살짝 구부리고 있는 손 하나 해서 세 쌍, 두 쌍에서 총 다섯 쌍. 손이 열 개나 들어 있습니다. 권총, 다른 느낌의 권총이고. 역시 탄창은 빠지는 뒤에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되는 권총 하나 그리고 아 요거 멋있습니다. 요거 소총 요거 하나 들었습니다. 야 요거 진짜 멋있네요. 착각 개머리판을 접을 수 있는 총은 아니고 아 여기 지금 이 헬멧을 쓰는 이 고글도 들어있네요. 고글을 여기다가 이렇게 씌우면 되지 않을까요? 헬멧에 이렇게 고글까지 얹어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안경도 두 개나 들어있는데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짐고든 원래 안경이고 요거는 약간 그런 스포츠 고글 느낌 아재들 등산이나 낚시하실 때 쓰는 그런 안경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원래 일반 우리 형사님의 안경은 요거였다가 작전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고글을 또 바꿔 껴줍니다. 스포티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이걸 못 쓰면 이걸 뭐 준비한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설마 뭐 이거 그냥 폼으로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귀 이런 데다가 스크래치 생길까 봐. 아니야, 까줘. 까줄 것 같아. 아니 뭐 이런 거를 표현도 안 돼 있고 이거를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쫄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깎여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넣어봐, 그냥 확 넣어봐. 자, 써다 끝!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쉽지 않아요. 네. 흔 고글도 사실은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쓸 수 있어요. 무안경 아닙니다 여러분들. 권총 여기다 이제 또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 한번 채워볼까요? 여기 채우고 이걸 앞으로 넘겨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한 게 여기 모토로라고 써있어요. 모토로라 총까지 한번 껴보고 다들 이 수트랑 또 이 총 때문에 이거 수화 버전 구입을 하셨거든요. 와 얘는 이게 굉장히 자유자재로 잘 되는 것 같아요. 오 이게 된다고? 오 이 서베 이야 어떻습니까? 총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포징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다크나이트 버전의 토이페어 한정판 짐 고든 스와 수트 버전과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존 블레이크 짐 고든 형사님 배트 시그널 3종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다크나이트 시리즈는 레전드 영화고 DC팬 마블팬 할 거 없이 영화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꼭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불안합니다. 이제 불안합니다. 모든 게 불안합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 걸립니다. 어차피 편집으로는 뭐 기가 막히게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장면은 못 보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취미생활인데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그래 부러지려면 부러져라. 제가 빌려온 볼트론만 제가 진짜 그거는 뭐 잊을 수가 없고 제 거는 좀 부러지든 조금 상하든 이제 레드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잘 안 됩니다만